인생을 담은 영화 이야기, 영화 같은 인생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 이야기, 신의 초대석. 시네타운 테리오스들 사이에서도 뜨거운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작품이죠. 우리나라 관객들은 물론 칸을 감동시킨 영화 탈출 프로젝트 사일런스의 배우 주지훈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지훈입니다. 네, 저 시네타운 가족 여러분, 아침이죠? 이 정도면? 네, 그렇죠. 네. 오전이죠? 네, 반갑습니다. 아, 우리 네. 보는 라디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하야님이 주지훈님 뵈려고 보라를 켰다고, 진영님도 조디 아버님 조디 한번 보여달라고 조디랑 함께 오셨어요. 네, 지금. 저희 디디. 너무 귀엽죠. 5533님이 네. 주지훈 씨 시네타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금요일까지 어떻게 기다리나 했대요. 드디어 그날이 왔다고. 와, 진짜 팬분이 되게 많네요. 사연이 엄청 많아요. 6833님이 와, 주지훈 씨 시네타운 첫 출연 왜 이제야 오신 거냐고, 앞으로 자주자주 만나자고. 그래야죠. 네. 근데 영화가 많이 만들어지진 않았어요. 그래요. 7462님이요. 캔디 식구가 오셨네요. 같은 소속사 한솥밥을 먹는 식구더라고요. 혹시 소속사 모임이나 오다가다 얼굴 보고 인사 나누셨냐고. 코로나라서 그런 것도 없었죠. 그렇죠. 그리고 뭐 사실 배우들은 사무실을 갈 일이 거의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비하인드로 방금 하선 씨 오랜만에 봐가지고 전 소속사에 그대로 있냐 했더니 네. 지금 우리 같은 소속사에 라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제가 당황한 방금 일이 있었습니다. 네,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5334님이 지훈님 예능 보니까 자전거를 엄청 잘 타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최근에 자전거로 다녀온 데가 있냐고, 몇 시간씩 타는 편이냐고 한번 타면. 자전거를 굉장히 열심히 탔었는데 요즘에 좀 OTT 또는 이제 드라마, 지금 드라마 찍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자전거를 탈 시간이 여의치가 않아서. 근데 탔을 때는 뭐 친구들이랑 타면 뭐 한 몇 시간씩 타고 혼자 타면 한두 시간. 그래서 저기 어디야, 고향 쪽까지 갔다가 찍고 돌아오는 편이에요. 와. 네. 뭐 같이 타는 이렇게 멤버들이 또 있나 봐요. 네, 같이 타는 친구도 있고. 자전거의 가장 큰 매력은 건강하죠. 건강하고. 네, 너무 좋죠. 자력으로 바람을 맞을 수 있고. 또 뭐 대회 나가시는 분이 아니면 경쟁하지 않아요. 그냥 뭐라고 서로 도와주고 힘든 일 있으면 그런 맛이 있어요. 네. 너무 좋네요. 6890님이 하정우 씨 인터뷰 보니까 주지훈 씨가 매운 음식을 그렇게 잘 먹는다고. 해외 갈 때 뭐 김치 시즈닝 이런 것도 네. 다 가지고 가신다고. 가져가야 돼요. 그 세상에. 고급 후추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 네. 집에서 먹는 온 가정에 하나씩 있는 후추 있잖아요. 네. 한국식 갈려져 있는 거 그냥 그 맛이 있어요. 그런 것도 갖고 다녀야 되고. 그렇습니다. 와, 평소에 뭐 청양고추도 넣어 드시고 마라탕 허거도 참 좋아하신다고. 그렇죠. 제가 매운 걸 엄청 잘 먹었는데 네. 나이를 못 속여요. 이게 맞아요. 조금 단계가 떨어지더라고요. 맞아요. 너무 힘들죠. 네, 위가 아파. 4452님이 저희 딸이 중학생인데 주지훈 씨 엄청 좋아하거든요. 알고 봤더니 너튜브에서 데뷔작이었던 쿵을 그렇게 보면서 푹 빠졌다고. 혹시 최근에 드라마 쿵 다시 본 적 있냐고. 요즘 되게 밈으로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런가 봐요. 요즘에 어딜 가도 쿵 질문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뭐 쇼츠도 있고 뭐 네. 유튜브로 해서 너무 쉽게 접하나 봐. 저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짧은 영상들로 뜨니까 그렇게는 봤어요. 오, 이제는 아들처럼 느껴진다고 이신이. 아니 그전 한 2년 전까지만 네. 해도 이렇게 보면 참 저때 어렸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봤는데 아들 같더라고. 그 정도예요? 아유, 그대로십니다. 아니 왜냐면 제가 저희 아버지랑 나이 차이가 22살밖에 안 나요. 아,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지금 저랑 그때 한 근 20년 됐으니까 네. 실제로 그런 느낌을 받아요. 아, 진짜 아들 같겠네요. 최근에 또 쿵 리메이크 소식이 들려서 그러나 봐요. 짤이 많이 도는 것 같은데 혹시 이 배우가 하면 잘할 것 같다 뭐 이런 배우가 있냐고. 너무 어렵네요. 연기력이 좋아야 되니까 뭐 김윤석 선배님이 네. 안티에이징을 해가지고 카지노처럼. AI로 네.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아 너무 재밌네요. 네. 어, 연기를 진짜 잘해야 아, 되니까. 어, 정말 네. 멋진 왕자를 하실 것 같아요. 7399님이 주지훈 씨 필모그래피를 보면 어쩜 그렇게 모든 역을 훌륭하게 하실까 싶다고. 비공식 작전에서는 또 코믹하면서 귀여웠고 암수살인에서 와 진짜 악역 연기 너무 섬뜩했죠. 그리고 신과 함께 뭐 킹덤 시리즈 전 사실 옛날 앤티크 키친도 너무 좋았거든요. 아, 네. 네. 작품 선택 기준이 궁금하다고. 네. 저는 시나리오를 볼 때 이게 문맥으로 잘 넘어가냐가 저의 그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직업으로 우리가 봤잖아요. 근데 네. 뭐 전문직이다. 예를 들면 의사다, 변호사다, 아니면 무슨 뭐 얼마 전에 했던 지배종은 막 무슨 생명공학 막 이런 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거를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네. 그걸 봤는데 어려우면 시청자분들도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문맥으로 잘 넘어가지면 저는 좋아하는 편이에요. 아, 그래도 재미가 있어야지. 네, 네 그럼요. 재미가 있어야죠. 너무 좋은 팁이네요. 6720님이 지호님이 영화와 작품에 대해 공부하면서 3,900원짜리 DVD를 많이 사서 보셨다고 들었다고. 근데 그게 다 알고 보니 유명한 영화제 수상작들이었다고. 왜 이렇게 길 가다 이렇게 사셨던 건가요? 어, 아니 그때는 아 너무 오래서 기억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옛날에 DVD 렌트점 같은 데 있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뭐 폐업하고 이러면 맞아요. 좀 있고 아니면 또 인터넷으로 살 수 있었어요. 오. 근데 저렇게 좀 유명한 영화들인데 좀 뭐랄까 아주 상업적이지 않다 그래야 되나? 그런 것들은 이제 많이 안 팔리니까 네. 떨이로 팔았었어요. 맞아요. 어, 좋다고 사셨지. 지금도 갖고 계신가요? 지금 네, 어딘가 있을 거예요. 8832님이 네. 주지훈 배우님은 선배들에게 정말 사랑받는 후배인 것 같다고 정우성 씨, 황정민 씨, 하정우 씨가 완전 칭찬 일색이었다고 스스로도 나 같은 후배가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라고 하셨다고 네. 어떻게 하시길래 이렇게 이쁨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냥 뭐 자기 할 일 하는 거죠. 자기 할 일 하고 뭐 앞에 뭐 물잔 배 있으면 물도 좀 따르고 네. 잘 듣고 또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많은 후배님들이 있는데 네. 저는 궁금한 게 되게 많아서 선배들 만나면 저보다 더 살았고 저보다 경험이 많잖아요. 네. 그럼 그거를 질문을 되게 많이 하는 편이에요. 거기서도 어 뭐랄까 힌트도 되게 많이 얻었고. 정우성 씨가 그중에서 굉장히 이야기를 하면 마음이 네. 정화되는 느낌이라고 네. 큰 스님이라고 비유를 하셨다고 이 얘기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네. 네. 아니 우성이 형님은 뭐랄까 어떤 모든 관점이 본인이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근데 손해라는 개념이 없으신 것 같아. 네, 그냥 뭐랄까 조금 더 배려심 있게 조금 더 매너 있게 되게 좋은 어른인 것 같아요. 맞아요. 되게 등대 같은. 자 이쯤에서 주지훈 배우님의 신청곡 들을게요. 폴킴의 비네요. 신청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우리 이 곡 듣고 다시 만나요. 비에 젖은 내 마음을 따뜻하게도 비춰주던 너는 나에게 햇살 같아. 박하산의 시네타운 주지훈 배우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혜인님이 목소리 왜 이렇게 섹시하냐고 하셨습니다. 유미님이 보라 보고 있는데 주지훈 배우님 너무너무 잘생겨서 기절이래요. 덕분에 진짜 행복한 금요일이라고. 덕분에 제가 행복하네요. 지금. 네네. 아침부터 기분이 좋네. 기철님이 흰 셔츠에 목단추 풀고 팔 걷어올린 패션에 검은 모자. 근데 이렇게 잘 어울려도 되냐고. 잠깐 잠글까요? 아, 아니에요. 예진님이 주지훈 사랑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쉬는 시간에 지금 잘하고 있냐고 물어보셨잖아요. 아유 너무 또 잘하고 계시고 아유 너무 재밌고 저는 사실 이렇게 지인이 겹쳐서 가끔 뵀었는데 너무 재밌는 분인데 그렇죠? 그렇죠. 네. 사실 알코올이 좀 들어가야 아, 맞아요. 입이 좀 풀리는 스타일인데 좀 치과한 스타일이라 9445님이 지난주에 탈출 보고 왔는데 심장이 쫄깃쫄깃하고 자꾸 손 모으면서 속으로 어떻게 하면서 숨죽여 보니까 시간 순삭이었대요. 너무 재밌다고 강력 추천. 당장 영화관으로 갑시다 하셨습니다. 맞아요. 영화 진짜 재밌는데. 네. 저도 보고 왔고요. 지금 영화관에 가면 바로 볼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관객들의 뜨거운 반응에 입소문이 널리 퍼지고 있는 영화 탈출 프로젝트 사일런스. 우리 어떤 이야기인지 스포 없이 줄거리 간단히 설명을 해주세요. 저희는 뭐
일단 재난 영화고 네. 아주 짙은 안개가 있는 그 공항대교에 연쇄 추돌 사고가 일어나면서 일단 스타트가 돼요. 그러면서 공항대교가 붕괴 위기에 놓여서 근데 그 하필 사고가 났을 때 이제 이게 이제 뭐랄까요 상상인데 강아지 네. 개를 군사용으로 이제 실험을 했던 그 강아지들이 이제 사고로 인해 풀려나게 되면서 이제 위협이 되죠. 그래서 거기로부터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극한의 사투를 벌이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네. 감독님이 근데 와 국토재장 대장정을 하다가 들깨를 보고 영감을 얻으셨다고요? 그러시더라고요. 국토재장 하다가 네. 실제로 들깨들한테 좀 쫓기셨대요. 아 근데, 진짜요? 근데 우리가 이런 도시나 이런 데서 뭐 큰 네. 개가 있어도 살짝 무섭긴 하지만 네. 뭐 위협적이진 않잖아요. 네. 근데 상상을 해보면 그 허허벌판에 뭐 도와줄 사람도 없고 도망갈 데가 없잖아요. 편의점 이런 게 없으니까 네. 되게 공포스러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계기로 해서 이제 시나리오를 집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시골 산에 갔을 때 들깨 본 적 있는데 너무 무섭게 생겼더라고요. 안광이 막. 네, 주지훈 씨는 이 영화에서 레카 기사 조박 역을 맡으셨습니다. 주지훈 씨가 생각하는 조박은 어떤 인물일까요? 조박은 뭐랄까요? 조금 가벼워요. 가벼운 친구고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되게 좀 일천적인 것에 가까운 그래서 그 공항 대교에서 유일하게 다들 뭐랄까요 좀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는데 그 와중에도 이제 레카 기사잖아요. 사고가 많이 났으니까 그 차를 그 자기가 운송을 하면 돈을 벌잖아요. 네. 이제 그게 우선적인 목표인 친구가 거기에 같이 휘말리게 되면서 이 영화에서는 조금 기능적인 측면을 많이 맡고 있죠.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귀여워요. 처음 영화 탈출 프로젝트 사일런스의 스틸컷이 공개가 됐을 때 비주얼에 놀란 분이 많더라고요. 저도 보면서 우와 진짜 내려놓으셨구나 이러면서 봤는데 너무 더 멋있었어요. 이게 직접 제안하신 비주얼이었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 캐릭터가 뭐랄까 좀 아까 이런 극한의 상황이잖아요. 네. 그 상황에서도 타인을 배려하기보다는 일단 자기의 이기적인 모습을 많이 표출하고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볼 때 좀 불량스럽고 굉장히 좀 가벼운 캐릭터라는 느낌을 많이 받잖아요. 저도 그래서 저 어릴 때 90년대 초중반에 동네에 있던 형들 있어요. 네. 그 옛날에 동대문 이태원 가면 30cm 자 들고 네. 이렇게 손바닥 때리던 형들 있어요. 그런 형들의 냄새를 맡았어요. 저는 네. 정확히 뭐 과학적인 설명은 못 드리겠지만 그런 필링을 확 받아가지고 이제 제안을 드렸죠. 그 후에 옛날에 영화 주유소 습격 사건에 나온 그런 비주얼의 사람들. 네. 아 탈색하고 이 단발머리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맥주로 염색하는 또 느낌을 내고 그렇죠. 싶었다고. 네. 아 그런 느낌이었군요. 왜냐면 이제 뭐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는 친구도 아니고 네. 근데 뭔가 자기 표현이나 이런 것들은 막 드러내고 싶은 스타일이니까 뭐 가장 싸게 뭐 과산화수소 맞아요. 맥주 이런 것들. 학교 다닐 때 네. 뿌리 염색은 못하고 내는 느낌. 주변 반응이 어땠는지. 인터넷에 재밌는 짤들 많더라고요. 네. 뭐 주준 은퇴작이다. 뭐 누가 주준 소속사에 네. 이거 제보 좀 해라. 이런 얘기도 많더라고요. 아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2부에서 주준 씨와 함께 탈출 프로젝트 사일런스 이야기 더 자세히 나눠볼게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추가되는 샵 1077로 궁금한 점 목격담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같은 사랑 영화 같은 밤 영화 같은 시간 영화 같은 꿈 매일매일이 영화 같은 하루 박하선의 시네타운 시네타운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배우 주지훈이 사랑하는 박하선의 시네타운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6445님이 목소리가 끈적한 게 소주가 땡기는 어죽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냥 나 술 먹고 싶네요. 촬영이 있어가지고. 아, 오늘도 있으신 거예요? 네, 이제 이거 끝나고 바로 넘어가야 돼요. 세상에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오늘. 아유, 제가 감사하죠. 0788님은 불량스러운 연기는 지훈이 형이 최고라고. 아유, 감사합니다.
불량스러운 연기만일까요? 아, 아 그렇죠. 또 로맨틱한 연기 너무 잘하시고. 영숙님이 지윤님 64,400원 내나요? 이벤트 나올 때마다 웃었다고. 살짝 한번 응? 들려주시면. 64,400원. 영화 속에 또 나오거든요. 또 궁금하신 분들은 영화를 꼭 보셔야 합니다. 주인님이 시네타운에 나와서 주지훈 씨가 영화 소개해 주니까 너무나 보고 싶어졌대요. 이번 주말에 꼭 보러 간다고 탈출. 굿 초이스. 0394님이 조방 머리 찰랑찰랑 거릴 때 너무 섹시하다고 샴푸 CF 각이래요. 꼭 보시라고요. 네, 네. 머릿결을 좀 좋게 해줄 수 있죠. 영화 중간에 조박의 불쇼 장면이 있는데 당연히 대역일 줄 알았는데 직접 이걸 하셨다고. 와 전문 촬영사분이 있었지만 직접 한번 해보셨다고요. 네 저희가 뭐 그냥 CG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네. 아 도저히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그 촬영사분이 있으셨어요. 네네. 제가 섭외를 해가지고 그래서 배워가지고 네. 했죠 현장에서. 근데 사실 그 촬영사 선생님보다 불 크기가 두 배 나왔어요. 어 진짜요? 와 폐활량이 엄청 좋으시. 입이 크니까. 와, 그 알코올 같은 걸 입에 물고 이렇게 막 비주로 하는 거였는데. 맞아요. 실제 알코올. 와, 위험하진 않으셨어요. 눈썹 같은 거 타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아, 그래서 그러니까 다 이제 생각을 했죠. 저희가 뭐 안전핀도 다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짙은 안개. 네. 그런 곳에서 굉장히 상황이 진행된 상황이 좀 약간 젖어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조금 더 적셨어요. 얼굴이랑. 근데 좀 머리카락이 적셔서 네. 안전하게. 아유, 다행이네요. 네. 지훈 씨가 굉장히 키가 크신데 자동차 트렁크에 들어가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서 몸을 또 꾸겨 넣으셨다고. 닷새 동안이요? 어, 그게 5회차를 찍었는데 네. 뭐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영화가 이제 CG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영화인데 그 장면을 굳이 리얼로 찍으셨더라고요. 아. 그래서 일단 촬영은커녕 저 트렁크 안으로 들어가서 네. 그 핸드레스트 있잖아요. 거기로 머리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수십 번이 아니라 하루에 수십 번씩. 왜냐면 우리 촬영할 때 계속 들락날락 네네. 해야 돼요. 그래서 뭐 테트리스 했죠. 너무 힘드셨겠다. 세상에. 영화 탈출 프로젝트 사일런스에는 주지훈 씨를 비롯해서 고 이성균 씨, 김희원 씨, 문성근 씨, 예수정 씨, 박주현 씨, 박희본 씨 등등 멋진 배우들이 함께하는데요. 이 재난 영화라서 배우들끼리 똘똘 뭉쳐서 이동할 때가 많았다고요. 네.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배우들이 계속 같이 모여서 그 재난 상황이니까 그쵸? 계속 움직여서 나이대도 다양하고 뭐 수환이는 그러니까 아기도 있고 네네. 그리고 뭐 성별도 다 다르고 심지어 강아지도 있고 맞아요. 그래서 저희는 호흡이 되게 잘 맞았고 움직일 수밖에 없었어요. 2938님이 우리 조디에게 했는데 반려견인데 너무 귀여웠다고. 아 진짜요. 너무 귀엽죠. 네 조디 너무 귀여웠는데 본명이 피나고 굉장히 베테랑 연기견이라고요. 네 저희 조디가 그 뭐랄까요 그 훈련사분 네. 이 직접 키우시는 강아지였어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조금 더 훈련 잘 돼 있었고 되게 착하고 순하고 말 잘 듣고 그런 견이었어요. 그리고 영화에서 보시는 대부분의 장면은 이 친구예요. 네. 아 그렇구나. 왜냐면 이제 가방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네. 자칫 다칠 수 있잖아요. 이런 곳들이. 네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되게 똑같잖아요. 네. 너무 네,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서 우리 조디가 불편함이 없게 안전하게 네. 너무 귀여웠습니다. 영화 탈출 프로젝트 사일런스의 어마어마한 CG 또 빼놓을 수 없는데 진짜 CG인지 모를 정도로 영화 속 배경인 공항대교를 모형이 아닌 실사 수준의 세트로 짓기 위해서 1500평 크기의 세트장을 섭외했대요. 백중 추돌 사고 또 장면을 위해서 300대 이상의 차량을 동원해서 전 진짜 와 그래서 전혀 몰랐어요. 그렇죠. 그 배경은 CG인데 네네. 그 공항대교의 일부분 거의 100m가 넘었나? 뭐 100m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되는데 그거를 실제로 다 도로를 만들고 지우셨어요? 네, 차량도 다 있고 심지어 나중에는 이제 다리가 좀 이렇게 이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지어주셔서 연기하기 되게 좋았죠. 와 그랬군요. 5934님이 실험견 에코도 CG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무시무시한 실험견이 달려든다고 상상을 하면서 이렇게 뛰셔야 했을 것 같은데 힘들진 않으셨는지. 저희가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명이 팀으로 움직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뭐 하선 씨는 아시겠지만 저희가 CG 촬영하면 기술적으로 네. 뭐 각도상 카메라 앵글상 실제로는 우리가 같은 곳을 바라보는데 좀 시선이 다르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심지어 CG니까
매 장면 그런 뭐 시선도 그렇고 어떤 위기 상황이 있을 때 각자의 놀라는 어떤 레벨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것들을 맞추는 작업들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많이 했죠.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영화를 볼 때 전혀 몰랐습니다. 주지훈 씨의 또 신청곡 듣고 가볼게요. 네. 따마의 너네요. 네. 신청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좋더라고요, 이 노래. 네, 우리 이 곡 듣고 또 다시 만나요. 내 머릿속에 온통 지수님이요. 탈출 남편이랑 같이 봤는데 재밌게 잘 봤대요. 처음부터 끝까지 휘몰아친다고. 영민님이 제 최애라고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안 보신 분들 꼭 보러 가시라고. 현지님이 그래서 조박은 64,400원 받으셨나요? 그러게요. 저도 궁금하네요. 받았죠. 받았나요? 네. 분명히 받았. 그리고 사람이랑 줘야지. 맞아요. 레카 다 부서지면서 도와줬네. 준 걸로. 네. 네. 영화 탈출 프로젝트 사일런스는 개봉 전부터 제76회 칸 국제영화제 미드나잇 스크리닝 부분에 초청을 받아서 화제를 모았고요. 전 세계 관객들을 이미 만났던 작품입니다. 그때 어떠셨냐고. 칸 영화제는 워낙에 기본적으로 영화를 사랑하는 어떤 오타크들의 모임이에요, 사실은. 네, 매니아들의 모임이라서 기본적으로 영화를 즐기려는 마음으로 똘똘 뭉친 분들이 오셔가지고 한 2,000명 넘었나 3,000명 정도 되는 관객들이 뮤지컬 보듯이 봐요. 화면서 보세요. 네, 그렇게 조용히 안 보고 뭐 어떤 자기들의 감정을 막 하면서 막 영화관에서 다 같이 막 영화 끝나고 말고 신나서 박수 치고 막 와 인도처럼 휘파람 불고 막 그러면서 봐요. 그래서 근데 이제 영화 만든 사람 입장에서는 그 반응들을 보면서 같이 보니까 너무 행복한 기억이죠. 너무 좋으셨겠네요. 3266님이 만약 조박에게 일어난 일이 실제로 주지훈 씨에게 일어나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면 안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안전점검을 좀 더 자주 해서 요즘에 비도 많이 오는데 이렇게 모두가 위험하면 안 되죠. 너무 위험하죠, 사실. 목격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희님이 주지훈 씨 영화 무대 인사에서 봤대요. 우월한 기럭지, 조그마한 얼굴. 우리 아들도 지훈 씨처럼 컸으면 좋겠다고. 아버지처럼 크겠죠? 이게 너무 재밌는. 저도 저희 크던데. 아버지랑 똑같이 생겼어요. 아 진짜요? 네. 아버님 너무 잘생기시고 키도 아버지 크시고 그러시네요. 184. 진짜요? 네, 저는 저희 엄마가 약간 타임머신 탄 것 같다 그랬어요. 왜냐면 젊을 때 아빠를 눈으로 직접 보는 거잖아요. 와, 그 정도로요? 네, 그냥 똑같이 생겼어요. 세상에. 1981님은요. 저 예전에 회사 카페에서 지인분들이랑 이야기 나누고 계신 거 봤다고. 그때 머리카락도 길고 신나는 재밌는 얘기하시던데 그때가 아마 이때였을까요? 아니요. 이거는 머리를 매일매일 붙였다 뗐다 한 머리라.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머리가 긴 적이 별로 없었는데 아무튼 너무 멋졌대요. 감사합니다. 지원님이 여행 예능에서 지훈 오빠가 민호 씨한테 괜찮다고 힘들면 쉬었다가라고 했는데 그게 너무 위로가 됐대요. 오빠도 힘들 땐 쉬어가고 계시냐고. 그걸 아셔야 돼요. 힘들 때 쉬어갈 수 있다는 건 누군가가 대신 노를 저어주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대신에 이제 내가 이제 그런 마음이 있어야죠. 내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 땐 이제 내가 노를 지어줄 각오가 돼 있어야죠. 너무 멋진 말이네요. 근데 또 4년 전 지훈 씨 인터뷰를 보니까 슬럼프를 해결하는 방법은 그냥 계속 일하면 된다라고. 아 그럼요. 슬럼프는 이게 생각이 많으니까 오는 거예요. 그냥 계속 굴리면 돼요. 진짜. 근데 일이 힘드시면 당연히 뭐 휴가도 있고 하잖아요. 그때 이왕이면 좀 몸을 움직이시는 게가 가벼운 산책이라도 아까 말한 자전거라도 막 고난이도 아니어도 너무 좋죠. 아니면 뭐 등산 말고 트레킹 이런 거 하시면 좋죠. 주림님이 자연을 사랑하는 지훈 오빠 최근에 또 다녀온 여행지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너무 바쁘셔서 근데. 전 틈만 나면 자주 가요. 근데. 그래요? 멀지 않은 저는 이제 기준이 저희 집이니까 뭐 양평, 가평, 청평 이런데 당일치기로도 충분히 갈 수 있고 춘천도 요즘에 좋고 그렇죠. 네, 그런데 가면 너무 좋아요. 그냥 가는 길 자체가 여행이죠 뭐. 드라마 지리산 때도 김은희 작가님과 함께 스태프들과 이렇게 지리산 종주까지 떠나셨다고요. 아니요 이제 오해가 있다. 종주까지는 아니고 지리산을 이제 사전답사를 갔었죠 저희끼리. 한 2박 3일? 3박 4일이었나? 가서 뭐 촬영 대본에 나와 있는 곳들도 좀 같이 다녀보고 그리고 뭐
밥도 먹고 대본 갖고 뭐 신발신도 좀 하고 그랬었죠. 네. 거기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죠. 네. 위혜님이 지우님 여러 작품을 쭉 하셨는데 제일 마음에 남는 캐릭터가 있냐고. 제일 마음에 남는 캐릭터? 그건 제 마음이 아니고 궁이지 않을까. 그냥 관객분들이 맞아요. 지금 근 20년 지났는데도 아까도 계속 궁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네. 관객분들이 그걸 제일 많이 기억해 주시는 게 아닌가. 성솔님이 그러면은 어떤 배역이 본인과 제일 닮았다고 생각하시냐고. 이게 청취자분들은 잘 실제를 모르시니까. 다 닮았어요. 다 제가 한 거라. 조금씩 조금씩. 제 목소리고 제 얼굴이라 다 닮았죠. 무에서 유가 나올 수는 없는 거 같아요. 그럼요. 현수님이 나도 간절히 목격하고 싶다. 지방으로 무대 인사 오셨으면 좋겠다. 지금 무대 인사 하고 있나요? 무대 인사 이제 다 했어요. 다 했어요. 그러니까요. 안타깝네요. 제가 일주일 전에만 왔다면 계획을 했을 텐데. 또 좋은 영화 많이 있으니까요. 그럼요. 앞으로. 소망님은 여름 제철 음식 중에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고. 여름 제철 음식. 여름 제철 음식? 소곱창? 소곱창이요? 네. 너무 맛있죠. 좀 보신 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삼계탕 괜찮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막 말하는 막 이렇게 거한 삼계탕 말고 네네. 요즘에 이렇게 조금씩 나오는 삼계탕 있잖아요. 삼계탕 이런 그런 거. 네. 그거 뭐 칼로리도 많이 안 넣고 건강하고. 저희도 어제 들깨 삼계탕 제작진이랑 먹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좋죠. 그렇죠. 지연님이 정말 무대 인사 봤는데 저번에 주말에 팬서비스에 진심이셔서 감동받았대요. 열정적인 무대 인사 비결이 있을까요? 고맙잖아요. 이게 다들 그렇게 시간 빼주셔가지고. 왜냐면 우리는 난 내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무대 인사도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그냥 영화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와주신다는 게 너무 감사해서 이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죠. 뭐 최고는 아니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거죠. 502사님이 쉴 틈 없이 일하면 힘들진 않냐고 건강 잘 챙기라고 혹시 팬미팅 계획 없냐고. 쉴 틈 이제 일한 지 꽤 오래돼가지고 이게 일이면서도 일 끝나고 이제 동료들 뭐 또 감독님 제작진들과 수다 떨고 이런 건 또 저한테는 놀이에요. 그래서 그게 밸런스가 잘 맞고 있는 것 같고 건강은 뭐 열심히 운동하고 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팬미팅 계획은 그거는 뭐 회사 경영 쪽의 문제라 제가 잘 모르겠네요. 네, 듣고 계시니까. 네. 근데 이렇게 왜 쉴 틈 없이 일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일하는 거랑 노는 거의 경계가 좀 모호한 사람이라 뭐 예를 들면 대본이 들어왔어요. 네네. 내가 대본을 읽은 다음에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 뭐 평소에 뭐 식사하거나 뭐 술자리 할 때도 저는 보통 제작자, 감독, 작가님들이랑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그러다 보면 뭐 그런 일도 있잖아요. 뭐 어떤 대본을 뭐 너를 염두에 두고 있다더라. 그럼 내가 대본도 보기 전에 뭐 그게 무슨 내용인데 하고 얘기 듣다가 그럼 만나볼까? 뭐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일이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가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돼버렸네요. 벌써 끝날 시간이래요. 우리 광고 듣고 와서 주지훈 씨와 끝인사 나눠볼게요. 284님이요. 지훈 오빠 다음 작품은 로코라고요. 와, 12월에 방영 예정인 드라마 사랑은 외나무다리에서 지금 촬영 중이신 거죠? 네. 그래서 오늘도 이 멋진 라디오를 끝내고 또 가야 됩니다. 아유, 너무 기대가 됩니다. 오랜만이시라 또. 영화 탈출 프로젝트 사일런스 지금 영화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주말에 시원하게 즐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도 우리 탈출 못 본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번 봐보세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쿨하고 편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전 이게 너무 재밌는데 원래 이러시거든요. 네. 성철님이 오늘 3시 15분 탈출 예매했대요. 굿. 은숙님도 내일 저녁 타임으로 2장 예매했대요. 와우, 굿잡. 지금까지 영화 탈출 프로젝트 사일런스의 배우 주지훈 씨와 함께했습니다. 끝곡은 역시 신청곡입니다. 마마스건의 This is the day. 이 곡을 또 신청하신 이유 궁금한데요. 이 노래가 들으면 되게 기분 좋아져요. 되게 부드럽고. 그래서 아침 제가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할 때나 이럴 때 일부러 틀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시작을 좀 뭐랄까 너무 파이팅 있지 않고 부드럽게. 그리고 오늘 하선 씨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서 제목도 This is the day라. 너무 반가웠어요. 너무 그대로세요. 우리 이 곡 들으면서 같이 인사드릴게요. 클로징 멘트 부탁드립니다. 네. 네, 오늘도 영화처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라오 에라오 에라오.